안녕하세요. 슬럼민우. 뭐 하세요요? 아? 뭐 하세요? 나 지금 사우나 있어. 마사지 받고 계세요? 사우나 있어, 사우나. 어우. 양머리. 방송 봤어? 저못 봤어요. 형 보셨어요? 나못 봤어. 태국에 있어가지고. 저도 왜 어제 못 봤어? 앨범 때문에 그너 마스터 태국에 보러. 없잖아. 전 한국에 있는데 못 봤어요. 넌 그냥 태국 사람처럼 생기기만 했잖아. 봐야지. 제 방으로 봐야지. 아니, 제방 보려고요. 이제 좀 이따가. 왜 사과나 먹고 있어? 이거 전 아침입니다. 아, 그래? 넌 아침을 오후 3시 반에 먹어? 1시에 일어났어요. 아, 그래? 네. 야, 너 앨범 언제 나오지?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27일 날 나와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Weather Report? 히! 너가 날씨를 우리에게 제보하는 거야? 뭐 그렇진 않아요. 그런 의미로 쓴건 아닌데. 아, 그래? 네. 무슨 의미로 쓴 건데? 그러니까 weather is a metaphor to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. 갑자기 왜 영어로 해? 죄송할게. 형이 영어로 얘기를 너가 weather를 우리한테 제보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왜, 그 날씨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관계에도 비유할 수 있다 이거지? 네. 어, 되게 감성이 풍부한 친구네. 맞습니다. 형 언제 오세요? 한국? 나? 네. 미리야, 안갈 수도 있어. 너 혼자 촬영해. 오세요. 와주세요. 비밀이야. 언제 갈지. 야, 언제 나온다고? 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아, 목요일? 목요일 남았어요. 27일. 아, 그래서 네가 쇼미를 열심히 안 했구나. 아니에요. 언제 나온다는데. 열심히 아, 이 했어요. 새끼. 저 오늘도 지금 그거 편곡하러 나온 건데. 다 농담이야. 둘다 열심히 해야지. 그지? 맞습니다. 왜냐면 우리는 아니 근데 이게 형이 막 이게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막 이런 걸 하시네 했는데 그게 다 쓰이니까 진짜 형은 프로다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야, 난 프로가 아니고 막 하면 사람들은 약간 차 사고 구경하듯이 그런 뭔가 막 하는 거를 하고 구경하는 걸 좋아해. 우리가 추락하는 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이. 어쨌든 알았어. 알겠습니다. 사우나 잘 하세요. 나 방금 그 러닝하고 왔어. 근데 졸라 더워가지고. 공연 오늘 아니에요? 어젠가? 맞아. 그래서 벼락 그 이제 그 몸매 무대를 하기 위해 이제 벼락치기 운동하고 있어. 준비하고 계시네요. 아, 수고해. 네. 한국에서 봐. 꼭 봐요, 팀 슬레이. 형. 네. 피스. 와, 재범이 형 팬들이 굉장히 갈 곳을 잃은 느낌? 이제 얼마나 빨리 나가시는지 보겠습니다.